KBS 새노조가 고대영 사장 퇴출과 함께 승리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지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의했습니다. 우리는 빚을 졌다. 파업을 지켜보며 묵묵히 기다려준 국민들 앞에 진정한 공영방송 KBS로 보답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. KBS 새노조는 5개월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힘을 보태준 KBS, MBC, 정상화, 광주전남 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.